그쵸? 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이쁜 것 같아요. 우리 박수. 네, 우리 참여하는 봉사자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봉사자들을 주셨구나 그러고 저도 지금 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우리가 이게 현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얼마나 이게 필요한 일인가, 그렇죠? 예, 오늘날 저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당에 그 젊은 사람들도 별로 없죠, 그렇죠? 또한 교회도 비슷합니다. 개신교 교회도 예, 전 세계적인 이러한 현상입니다. 물론 성령 운동도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이 성령 운동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물려받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또한 사제들의 숫자나 수도자들의 숫자도 점점 줄고 또한 또 나이가 너무 이렇게 많아서 어떤 데는 가면 막 전부 다 신부님들이 다 머리가 다 하얗고 수녀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당이 팔리고 성당이 문을 닫고 가게가 되고 백화점이 된다든지 이런 일, 술집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는 또한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죠, 그쵸?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세상에 그러한 어두운 영이 깊숙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희망은 어디에 있죠? 우리 주님께 있죠? 우리들의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물론 주님께서야 뭐 이를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느님께서는 더 깊이 알고 계십니다. 저는 작년에 그 로마의 사제 다락방 피정을 제가 이맘때쯤에 그보다 좀 한 달 정도 빨리 제가 로마의 사제 다락방 피정을 갔다 왔습니다. 그 사제 다락방 피정을 갔다 오면서 제가 받은 한 가지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 수도는 스페인의 에스페란자라고 하는 수녀님이 세운 수도회입니다. 이태리의 그 중부에 페루지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꼴레발렌자라고 하는 곳에서 사제다락방 피정 전 세계에서 온 뭐 남미나 아프리카 뭐 미주 대륙이나 뭐 중국 뭐 동유럽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제들이 같이 피정을 했습니다. 그 성모님의 그러한 피정을 하면서 그 에스페란자 수녀님이 본 환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성모님이 이렇게 해를 입고 별이 달린 그런 옷을 입으신 성모님은 비슷한데
관을 쓰시고 성모님 발 밑에 이렇게 백합이 이렇게 하나 피어올랐어. 발 가운데에서 백합이 이렇게 피어올라서 성모님 가슴에서 그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들었는데 그 설명은 뭐였냐면 이 세상 끝날에도 비슷할 것이다. 즉 그 이 세상 끝날 후에 모든 교회는 다 멸망한 것 같이 보였다. 싸움은 끝난 것처럼 보였고 사탄이 다 승리한 것처럼 보였대. 교회는 다 멸망하고 패배하고 교회는 황폐해지고 뭐 사람들은 없고 모든 것은 끝난 것처럼 보였대. 그러한 순간에 성모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성모님의 발 가운데서 백합이 자라서 올라왔어요. 그 성모님의 가슴에서 꽃이 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도 보면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그분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모든 것은 끝났다. 이렇게 세상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한 그 순간에 3일 뒤에 어떻게 되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승리가 오죠. 똑같이 우리들의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인 그 순간에 또한 마리아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승리가 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그거를 통해서 제가 굉장한 위로를 제가 받았어요. 그전에는 제 마음이 항상 이러한 모든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나 이러한 모든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어둡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그런데 그 시어님의 환시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희망은 이 세상 속에 있지 않다. 세상, 희망은 어디 있죠?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에게서 승리가 올 것이다. 아멘. 아멘. 저는 그때 그 비상을 하고 오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저기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 내 마음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시점을 갔다 오면서 그게 왜 그 먼 데까지 제가 피정을 갔을까? 근데 그걸 갔다 오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날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말하냐면 신부님 제가 예비자인데 교리를 6개월을 받았는데 성당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리를 받았는데 성당에서 저를 명세를 안 줬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신부님 저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신부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제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자매님 못합니다.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한 번만이라도 꼭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본당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본당이래요. 근데 그 본당 신부님이 너무너무 제일 나이가 많으신 신부님이에요. 제일 호랑이 같은 신부님이에요. 제가 거기에 가서 하려면 신부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매님이 너무나 간곡히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하고 저기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약속을 하고 찾아갔어요. 저녁 시간 해가 넘어갈 때쯤에 집을 찾아갔는데 연립주택이고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분이었습니다. 집에를 찾아가서 아내를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컴컴해요. 그리고 막 그 무슨 이 조하니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성모님 요 구석에 방구석에 테이블에 얕은 테이블에 성모상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묵주바구니도 있고 뭐 성수도 있고 뭐 꽃도 거기다 꽂아놓고 다 했는데 그 위에 조화가 천정까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있더니 남편한테 뭐를 사라고 보냈어요. 남편이 나가버렸어요. 둘이 서 있는 거야, 컴컴한데. 근데 자매님이 저한테 막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매님이 자기가 교리를 한 번도 안 빠지고 6개월을 다녔는데 수녀님이 어느 날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받고 간. 자기는 기대를 하고 가기를 아 교리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가니까 나에게 무슨 상을 주려나 보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너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열이 뻗쳤지. 너무너무 화나가지고 이 여자가 막 이제 저한테 그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보니까 신기가 너무 많은 여자예요. 거의 무당이나 같은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봉사자들은 왜 아무도 안 하나 하고서 약속을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출발도 아직 안 했대. 근데 이 여자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느 집에 친구네 집에를 뭐 카센터를 열어서 자기가 말하자면 축하해준다고 부부가 갔대요. 갔는데 자기 이 여자가 갑자기 목소리도 딱 변하고 눈도 딱 변하더니 그 가게를 여는 사람한테 다짜고짜로 한다는 말이 너 근데 왜 이거 가게 문 닫으려고 왜 팔으려고 그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가게를 여는 그 형제하고 그 형제가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막 토하더래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더니 너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런 여자가 성당에 가서 교리반에 가서 앉아있으니 일이 안 생길 리가 없겠죠? 더군다나 성당에 가서 앉아있으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교리반에 가서 앉아있으니까 편집 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막. 모든 사람하고 다 싸우자고 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나가다도 얀전아 너 왜 나 째려봐. 너 나 무시하지? 그러고 싸우고 뭐 하여튼 이유를 붙여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예.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그렇게 불평불만을 해대면 저는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왜? 자매님이 그렇게 하면은 그 영이 나가더라도 그렇게 자매님이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금방 다시 또 원상태가 돼요. 가겠다고 그랬더니 잠이 깼다고 싹싹싹싹 비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막 확 하더니 그때부터는 눈이 확 뒤집히더니 그 여자가 두루누워가지고 발로다가 그 성모상하고 예수님상이 있는 그 저기를 발로 착 그거를 에이씨 그러더니 확 치니까 뭐 성모상 예수님상 뭐 묵주바구니 꽃병 다 엎어져가지고 막 물 쏟아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여자가. 그러더니 막 발로 그 장을 발로 이렇게 차는 거야. 여기에 보면 이 무릎 있잖아요. 이게 이 무릎으로다가 여기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절하죠? 자기 시적도 안 돼.
그거를 자기가 막 차면서 보통 사람이 그걸 차면은 그냥 기절하는데 그쪽도 안 되는 거야. 그냥 큰일 났다. 일은 터졌는데 봉사자들은 아무 두고 저만 원천이 가득하신 말이야. 계속 묵주기도를 하는 거야. 뭐 얼마나 지났을까? 한 시간이 됐나? 얼마나 됐는데 봉사자들이 왔습니다. 봉사자들이 와서 같이 기도를 2시간, 3시간 기도를 했어요. 성가를 부르고 성수를 뿌리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이 됐는데 자매님이 갑자기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손을 탁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욕을 하고 그 난리를 치는 거죠. 손을 탁 모으고 들어와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너무너무 이쁜 소리로 막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와 세상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찬미를 찬미성가를 막 불렀어요. 찬미성가를 부르고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냐면 끝에 주님 앞으로는 제가 당신을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야. 이제 신냄새가 딱 나는 거예요. 쇼를 했구나. 속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입맛이 쓴 거죠. 이제. 아 이게 아주 우리를 가지고 농락을 했구나. 탁 하는데 남편이 그때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을 초등학생인데 아들 딱 하나인데 그 아들하고 이렇게 남편이 들어왔어요. 제가 남편에게 성경을 그 남편에게 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거기를 펴서 1장을 펴서 제가 줬어요. 형제님이 이거를 읽어주십시오. 그 형제님은 신자도 아니고 교리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 말하자면 건축 일을 하는 형제님이에요. 그 형제님이 그 책을 봤더니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한 처음에 하느님이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하고서 막 읽어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한성이 가슴이 안 받고 어느 순간이 몇 줄을 읽어나가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야 이 새끼야 집어참 그러니까 본색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예, 하느님의 말씀은 그러한 하느님의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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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날 저희들이 그 자매가 아무리 쇼를 하지만 우리는 항상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저기를 하든 시험을 하든 농락을 하든 우리는 언제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적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제가 한 번은 본당에 미국에서 있다가 본당에 들어가서 아리조나 여기 투싼에 있다가 본당에 신부가 됐습니다. 신자가 제가 거기 발령받은 성당이 9,500명이에요. 보좌도 없어요. 원래 보좌를 당연히 줬어야 되는데 보좌를 어떻게 하다가 못 줬어요. 9,500명 신자를 제가 가서 반장이 120명이에요. 그래서 반장을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외우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쪽을 가니까 이쪽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하다가 에이, 내 머리는 세대가리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러니까 환자들이나 이거 뭐 봉송체도 뭐 신자들이 하도 많고 그래서 누가 병자가 생겨도 방문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느 날 신부님 누구누구 엄마가 아픈데요. 그 엄마는 성당에 그 왜 맨날
주방에서 봉사하는 자매 있죠? 그래서 야, 그 자매들은 맨날 주방에서, 요즘에 누가 주방에서 봉사 안 하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젊은 엄마가 거기 와서 하고 오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그럼 가보자. 그래서 제가 자매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자매님을 따라서 갔더니 가까운 병원이었는데 침대에 이렇게 걸쳐 앉아 있었어요, 자매님이. 그러고서 제가 갔더니 아유, 못 알아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저는 사제니까 영대를 메고서 그냥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자매님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기도하다가 아유, 기집애 울기는 뭐, 그러면서 그럼 기도를 마치고 저는 왔어요. 공동체를 해주고 그러고서 왔는데 뭐 다음날 아침 한 10시나 얼마쯤 됐을까 그랬는데 그 같이 갔던 봉사자가 이러는 만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신부님, 걔가요 아직도 울고 있는데요. 어? 아씨, 뭐 잘못됐네. 아, 이게 왜, 뭐 잘못됐어? 그랬더니 신부님, 사실은요 걔가 내일 내리꽃을 받는다고 나를 정해놨다네요. 얼마나 열딱지가 나든지 차가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강제로 그 여자를 끌고 온 거야. 이제 내리꽃 받으면 무당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매를 데리고 와서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성당에 감실문을 열어놨어요. 감실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자매가 장개틀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쓰러졌어요, 그냥. 쓰러져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발작이 시작됐어요. 발작이 이렇게 그 자매님이 드러누워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있고 얼굴이 이렇게 하늘을 보. 이 자매가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그 안 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느라고 근데 이 얼굴이 완전히 새빨갛게 됐어요. 그리고 이 머리가 이 장개털 의자를 부딪히는 이 소리가 밑에 층에 내가 내려가니까 밑에 층에서까지 들리는 거야. 그거를 10시간을 하는 거야. 10시간. 하루에 4kg가 빠졌대요. 그래서 신자들이 계속 레지오 단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한 팀이 가고 또 남아서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하고 그래서 밤 10시가 되니까 그 돌아온 형이 떠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한 것은 이 여자네 집안이 대대로 무당 집안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자녀를 여섯인가 낳고 그때 신이 내리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죽어도 내 딸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엄마가 끝까지 거부하다가 급살로 죽었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그걸 다 이겨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매는 말하자면 어린 딸이었죠, 그 당시. 오빠들이 있었고 어린 딸이었는데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누가 결국은 무당이 됐냐면 이모가 무당이 됐어.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에게 언젠가는 찾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와서 성당에 와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영세를 받고 이 자매에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영세를 받았는데 은총을 잃어버리면 길이 없습니다. 알았죠? 은총을 잃어버리고 길이 없습니다. 신자에게는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 그 자매가 부부지간에 자꾸 싸우고
부부지간에 자꾸 충돌을 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우울하고 자꾸 분노가 생기고 그죠? 모든 거를 남편 탓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점을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릴까요?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자매를 위해서 10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그 자매가 무릎을 10시간이 지나니까 무릎을 딱 꿇고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저희들에게 전을 하는 거야. 신부님 감사합니다. 수연님 감사합니다. 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 울고 정말 주님께서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죠? 지금 우리들이 한 것은 우리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시의 문을 열어놓고 그렇죠? 열어놓으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 더러운 영들이 감히 그분 앞에서 자기가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잘 돌봐야 됩니다. 그죠? 그냥 내버려 두면요, 또 원상태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한 달이 지났는지, 얼마 지났는지, 했던 얼마 지났는데, 신부님, 걔가요, 또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집을 갔어요. 수연님의 얘기를 듣고 그 집을 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수연님이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쟤네 이모가 왔다 갔대는데요. 아니 그 나쁜 년이 왔다 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그 이모가 집에 와서 뭐를 숨겨놓고 갔는지 다 찾아서 다 불태워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다 본 거예요. 이모가요 이방에도 들어가서 뭐 했고요 이 방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갔다 방을 갖다 어디다 놨고 어디다 갖다 옷 갖다 놨고 뭐 갖다 놨고 그것을 갖다 다 꺼내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저기 해버리니까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멀쩡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인가 지났는데 어느 날 제가 피정을 갔습니다. 부산으로. 피정을 가서 제가 휴대폰도 다 꺼놓고 피정을 4일인가 하고 넥시오 DB나 피정을 마치고 전화를 딱 키니까 전화가 잔뜩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 자매가 다시 발작이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다시 올라와서 제가 한 일은 뭐냐면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서 성체를 모시고 혼자 미사를 하고 다시 성체를 모시고 제가 그 집으로 갔어요. 딱 갔더니 집에 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된 그 집에 막 딸이 있었어요. 딸이 너무너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문구 안에 서 있는 거야. 제가 문을 들어가면서 제가 그 딸을 안았어요. 쟤는 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가 짐작이 되는 거야. 자기 엄마가 완전히 그 영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딸이 놀랬으면 애가 완전히 공포에 질려서 문간에 걔가 있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안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갔더니 많은 신자들이 이미 10시간 이상 기도를 한 거야. 그럼 이 여자는 무슨 했냐? 무당마냥 이렇게 그냥 뛰는 거야. 이
천정이 닿을 만큼 그냥 몸이 사뿐사뿐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딸이 그랬대요. 어린 딸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엄마 빨리 나라고 기도하고 있어. 할게. 그러니까 엄마가 완전히 딴 여자죠? 그때는 딴 형이고. 그 딸의 이 엄마한테 하는 이 딸을 손을 내쳤는데 이 딸이 질려버린 거야. 그 아이가, 그 엄마가 그러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자매가요, 다시 그렇게 된 후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그때가 돌을 며칠 앞둔 때였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한 살도, 만 이제 한 살이 안 된 거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들잖아요? 아기가, 아, 엄마, 그 하루를 굶었는데도 젖을 안 먹는 거야. 야,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왜 그렇게 일이 시작됐냐면 그 자매가 집을 산다고 집 남은 거를 가서 본 거야.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한 시골에 흉가를 갔는데 그 들어가 거기에 그 보는 순간에 떼거지로 자기에게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시작된 거야. 가서 저는 성체를 테이블에다가 모셔놓고 성가를 부르고 그 자매에게 성체를 염해줬어요. 그 자매는 쓰러졌고 그 자매는 성체를 염하고 그걸로써 더러운 영구를 다 떠나갔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체 안에 계신 분들. 아멘. 지금 한국에는 공식 등록된 무당이 45만 명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영세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무당을 다 합치면 100만 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그렇죠? 다 인터넷이나 전화나 뭘로 뭘 통해서 하는 거야. 결혼한다, 뭐 한다, 뭐가 맞냐, 사주가 맞냐, 궁합이 맞냐, 뭐 하느냐, 뭐 애들도 장난삼아 뭐 저기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한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무슨 길이 막히죠? 하느님께 가는 길이 막히죠. 그렇죠?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그 사람이 어려움이 생기면 또 거기를 가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제1계명이 뭐예요? 하나의 신? 하느님을 흥송하라. 이제 하느님께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기가 막히고 통탄한 일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잃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하느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받아서 육신을 받아서 태어나지만 나의 육신도 잃을 것이며 결국 그렇죠? 우리들의 건강도 잃을 것이며 나의 재산도 잃을 것이고 내 목숨도 잃을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잃겠지만 그러나 뭐를 잃으면 안 될까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주님을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정말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이에요. 지금도 그 엄마는, 지금도 이제 그 엄마는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다음에는 부부 간에도 항상 조심하고 항상 은총의 상태를 잘 저기 하고 기도하고 그 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었겠죠, 그렇죠? 한 번은 제가 그 사랑의 선교회라고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세운 수도회가 있죠? 사랑의 선교회. 그리고 이렇게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수사님들은 이렇게 되게 남자분들을 할아버지나 홈네스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살고 수녀님들은 여자들을 이렇게 해서 모시고 삽니다. 제가 어느 날 거기 성당에 미사를, 거기에 그 집에, 조그만 집인데 미사를 해주러 다녔어요. 어느 날 미사를 하러 갔는데, 신부님, 오늘요, 여기에 어떤 여자가요? 이상한 여자가 왔어요. 신부님이다. 그자 안수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그 집인데, 그 방에서 미사를 하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그 다 죽어가는 여자 마냥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미사를 하고 제가 안수를 해줘야 돼. 이러서 안수를 하러 거기를 갔어요. 사모님한테 안수를 딱 했더니 갑자기 이 여자가, 다 죽어가던 여자가 저를 이 두 손으로 딱 해서 저의 배를 쳐봐요. 뭐 이 엎드려서 안수를 하고 있는데 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저도 깜짝 놀래고, 그때부터 이 여자가 발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힘이 천하장사예요. 거기에 온 봉사자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여자를 붙들고 팔이고 다리고 아무 데나 하나씩 허리고 붙들고선 있는데도요, 그 여자가 움직이는 대로 다 낙엽마냥 흔들려요. 그래서 막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제가 시켰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시켰어요.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한 번 끝나면 그 다음에 더 빨리 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끝나. 아버지 나라가 오시면. 그래서 제가 기도 이거 하다가 저 사람들 저러다 숨 못 쉬어서 죽겠다. 그 난리를 계속 치고 있는데 제가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 여자가 굉장히 긴급한 순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에게 대세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물을 하나 떠, 물 좀 떠오세요 그랬어요, 제가. 근데 물을 떠오신 거야. 제가 막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했잖아. 제가 물을 떠온 거를 그만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 그 여자의 이마에다가 흔들리고, 나는 성부와 하루 쫙 벗어. 그랬더니 그걸 보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으아 그러더니요, 뭐라 그러냐면 피딱까 그러는 거야. 아니 나는 물을 벗는데 이 여자는 피를 닦으래요. 그 순간에 제가, 이게 무슨 피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죠. 그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고요해졌어요. 세상.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그거를 알아볼 수가 없는데 이 더러운 영이 들린 이 여자는 그게 핀지를 아는 거야. 그러면 뭐라 하냐면 이 피딱거려요. 자기 죽는다고. 누가 죽어요? 더러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는 너무 마음이 고요해져서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다. 그걸로써 더러운 영들이 다 끝났어요. 그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의 성사에 대해서 언제나 충실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언제나 충실하십니다. 아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그 성경을 읽든 죄인이 미사를 봉헌하든 그것은 누구의 행위예요?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아멘. 아멘. 죄인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누구의 말씀이죠? 하느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 번은 4년 전에 12월 8일 날 원죄 없이 잉태된 축일이죠? 성모님? 축일입니다. 그날 제가 서울의 신대방동 성당에 대림특강을 봤어요. 대림특강을 마치고 제가 저녁 때 지하철을 타고 소사역에서 내려서 제 차를 거기다 뒀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신학교로 가기 위해서 지하도로 올라가는 순간에 제가 이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밤에 지하도의 상가에 그 간판을 달기 위해서 한 2m 정도 되는 간판을 메고서 내려온 거야. 저는 시간이 그 시간이 벌써 한 11시,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너무 늦어서 그 전철에서 내려서 계단을 막 뛰어 올라오고 있고 그 사람은 그 간판을 여기다 메고 하니까 저 밑에 누가 오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가석을 탁 받았는데 그 순간에 저는 뭐가 위에서 폭발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한국에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뭐 폭발했다. 너무너무 조용하고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여서 왜 쳐다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피가 오 터져가지고 이렇게 양 이게 피가 솟아나가지고 이 피가 완전히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혹시 휴지 있는 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휴지를 뭉태기로 줬어요. 제가 휴지를 여기다 이렇게 대고 통째로 병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나와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으로 좀 가주십시오. 병원에 도착해보니까 산부인과 병원으로 간 거예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는 밤에 또 문을 닫고 다 없어요. 그래서 다시 송가병원으로 제가 갔습니다. 가서 뭐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이게 뭐 머리털도 별로 많지 않은데 다 이게 피가 엉겨 붙어가지고 이거를 깎고 그리고 막 이 소독약을 계속 부어서 이거를 이제 피가 응고된 거를 풀어야 되니까 병원에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머리털을 다 깎는 거 하고 피덩어리들을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야, 내일 모레 혼배도 해야 되는데. 야, 큰일 났다. 그런데, 그날, 아마 조금만 빗나갔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그 신대방동 성당에 가서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아, 이 사탄 이놈이 너무나 화가 났구나. 그렇지만 저는 한편으로 되게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 주님께서 주신 훈장이다 이게. 그래서 제가 새벽 한 4시쯤에 다 촬영도 마치고 뇌 이상이 없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다 얘기를 듣고 붕대를 감았는데 이게 이렇게 튀어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붕대를 꽉 감아야 된대요. 붕대를 그냥 딱 감아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가서 저를 딱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밖에도 무서워. 그래서 제가 부모님 집이 옆에 있었는데 가까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부모님한테 갔다가는 부모님이 기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멀지만 학교로 가야 되겠다.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서 학교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아, 되게 마음이 한편으로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아, 정말 사탄의 나라가, 저는 사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쵸?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한 복음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사탄의 나라가 끝났다.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그런 말씀이죠. 그쵸? 이 사탄의 나라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탄의 이름이 요한복음에도 뭐라 했냐면 이 세상의 왕자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Prince of this world예요. Prince. 사탄의 이름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이 이 세상의 왕자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란 뜻입니다. 하느님이 안 계셔서 그럴까요? 아니죠? 하느님은 계시지만, 살아계시지만. 성경에 보면, 바울사도에 보면 죄의 종, 언제나 죄를 짓는 자는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어둠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지배에 그것이 뭐냐면 다 사탄의 지배예요. 뱀의 지배입니다. 그 지배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죄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인간 세상에는 죄의 지배가, 사탄의 지배가, 뱀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쵸? 그 뱀의 지배, 그때까지는 죄가 천사에게만 있었어요. 그쵸? 천사들이 죄를 지었고.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에게 이러한 뱀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나쁜 영이 들린 사람이라든지 악령이 들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아 제가 느끼고 배운 것은 뭐냐면 아 그런 것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쵸?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탄의 집에 뱀의 집에 사탄의 나라 뱀의 나라 사탄의 통치 뱀의 통치는 그보다 더 깊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것은 단지 몇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어떤 죄인들에게만 어떤 악령이 들린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사탄이, 뱀이 지배를 하기 위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쵸? 너 이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쵸? 그리고 결국은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그죠? 죄의 나라가 시작돼요. 죽음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가, 죄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분명히 그 어떻게 사탄의 지배가, 뱀의 지배가 시작되는지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느님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앞장에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어떻게 인간의 속에 하느님이 본래 만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인간 속에 어떻게 죄의 지배가, 뱀의 지배가 시작되었는가, 들어왔는가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분명히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인간의 지성과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은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악마는 뭐라 그래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것이 악마의 거짓말이야. 악마의 이름이 그래서 거짓말의 아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성령을 정말로 잊기가 힘들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기도하기가 정말로 힘들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만 하면 잠을 잔다. 그렇죠? 성경만 읽으면 막 잠을 잔다. 왜 그럴까요? 거기 사람에 들어있는 영이 딴 영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야, 술 먹으러 가자. 어? 어디에? 내가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어딘데 그러면 그 사람이 뭐에 깨어있는지 아시겠죠? 그 사람에 들어있는 영이 어떤지를 금방 알게 돼요. 이처럼 몇몇 사람에게만 어두운 사탄이 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나의 생각의 일부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쵸? 또 뭐를 지배할 수 있어요? 나의 의지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화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뭐냐면 중독에 된 사람들이죠. 뭐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도박, 게임 중독, 무슨 중독 다 이런 것들이 그쵸? 그것은 더 그것이 심화된, 더 뿌리가 깊고 지배가 강화된 그 상태이지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용서해라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사람이 용서를 하지 않는, 하느님께서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더 광범위한 것입니다. 더 뿌리 깊은 거예요. 지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영일까?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분명히 그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하느님의 영이 아닌 인간의 영이든 세상의 영이든 어두운 영이든 악한 영이든 무슨 영인가가 대신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그러한 그 지배가, 뱀의 지배가 지성 안에서 끝날까요? 언제 끝나겠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쵸? 그때 어둠이 벗겨지는 거야.
내 지성으로 내가 거부하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나는 그 어둠을 벗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러한 것은 지성에서도 이루어지고요. 더 큰 지배는 뭐죠? 나의 의지를 지배하는 거야.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를 쓰지를 못하고, 그쵸? 아까워.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 죽을 써가지고 뭐해? 개를 주자.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가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 이것은 더 중대한 문제인 거야.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희망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있죠? 그 세 가지는 다 뭐예요? 다 갈망입니다. 다 디자이어예요. 디자이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희망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다 디자이어예요. 이 근원적인 힘이 뭐예요? 사랑의 에너지예요. 사랑의 에너지. 인간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하느님이 준 근본적인 에너지. 그게 길을 잃어버리면 하느님에게로, 사람에게로 가야 될 그 모든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다 뒤바뀌어 버려요. 하느님보다 뭘 더 사랑해? 개를 더 사랑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뭐 재산을, 자식들도 다 있는데 걔한테 다 자신을, 저 재산을 물려줬대. 비행기를 타는데 걔가 1등석을 타고 가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 뭐 그거는 뭐 아마 뭐 그 사람의 결정이겠지만, 이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제대로 발휘가 못된 거죠, 그렇죠?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실 우리는 한편으로 웃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영혼 속에서는 우리들이 울어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그 사람을 비웃기보다는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어떠한 어둠의 지배가, 사탄의 지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것은 단지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깊이 우리들이 가슴 아파해야 되고 우리들이 울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들이 아파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다. 그렇죠?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신부님, 저는 집사람도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 이 집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신부님 제가 못된 짓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술도 많이 먹고 제가 바람도 많이 피고 그리고 신자가 된 이후로는 제가 열심히 살려고 정말 뭐도 끊고 술도 끊고 술집도 안 다니고 무슨 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신부님 왜 이렇게 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형제님이 정말로 진지하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그 형제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들의 안에 뱀과 사탄의 지배가 이 세상에 어떻게, 오늘날에 어떻게 되죠? 우리들이 아까도 인간을 얘기할 때 몸, 혼, 가장 깊은 건 영이라고 했죠?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뭐가 극도로 발달되어 있냐면
혼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 혼이, 소울이 극도로 발달해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버지 말 잘 안 듣죠. 엄마 아버지보다 공부 훨씬 더 많이 했고 뭐 말 안 들어요. 그러나 뭐는 비어 있을까요? 영은 심각한 문제이다. 자, 보세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뭐라 하냐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거기서 골방은 이너룸이라고 했어요. 이너룸. 그 다음에 클로즈드 도어. 클로즈드 도어 해야 돼요. 왜? 우리들의 하느님이 단지 육체가 아니거든. 하느님은 단지 형상이 아니거든요. 그쵸? 하느님은 영이거든요. 오관, 눈, 귀, 코, 입, 이 오관에 깊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인간. 그리고 그 생각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야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뭐가 힘들어요? 오관에 대해서도 문을 닫기가 힘들고요. 혼에 대해서도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그 정신세계를 문을 닫기가 힘든 거야. 그걸 닫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권한을 가졌습니까? 우리죠. 내가 가서 오늘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든 하루 종일 컴퓨터를 두들기든 하루 종일 게임을 하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영화를 보든 그 문을 열어놓는 건 누구예요? 내가 선장이에요. 내가 선장입니다. 내가 그러한 영화나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영들이 내 안으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이를 들어오고 내 안에 수많은 것들을 자극하고 일으켜요. 욕망을 일으키고 나의 자아를 일으키고 수많은 것들을 자극해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하나의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들이 평생을 몰아내려고 해도 몰아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나의 혼의 이 세계를 문을 닫아야,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느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게 되고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밖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완전히 그 사람의 영까지도 완전히 거기에 빨려 들어가 있는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사람의 영을 끌고 다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피눈물을 흘려도 부족할 거야. 그쵸? 생각보다 가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쵸?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걸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께 희망을 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묵주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간청하는 일을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성체조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왜? 희망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제가 아까 몇 분쯤에 시작했나요? 그렇죠? 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